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굿뉴스 방송국의 박정관 편집장입니다. 예, 지금 제가 유튜브 1인 미디어 채널에 방송이라 하니까 어떤 분이 뭐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방송국이라는 말을 방송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냐. 그래서 제가 울산시청에 이제 물어보니까 방송이라고 쓰는 거,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이라 쓰는 거를 뭐라고 규제할 수는 없다 그래요. 터치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문체부에 또 전화해봤어요. 문체부에서도 똑같은 대답이고 과기부로 전화하래요. 그거 왜 과기부냐 하니까 이제 유튜브는 미국의 영상 채널이다 보니까 거기 또 인터넷 관할하는데 또 거기라 해서 물어보니까 방송이라는 개념을 그 단어를 쓴다고 어떻게 뭐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뉴스 방송이라고 했는데 제가 방송국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군뉴스부산의 편집장인데 문체부에 2만 개의 매체가 있어요. 일간지가 있고 주간지가 있고 월간지가 있고 잡지가 있는데 거기 우리는 특수 주간 신문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2만 개 매체 중에 그 2만 개가 조금 안 됩니다. 그 문체부에 들어가면 이렇게 리스트가 나와요. 어느 매체 이래 가지고 잡지 몇 개 이래 가지고 나옵니다. 일간지가 몇 개다 이래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2만 개 매체 가운데 등록된 매체죠. 그래서 이제 등록된 매체이기 때문에 방송이라는 이름을 써도 무방하다 했기 때문에 굿뉴스 방송이라 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1인 미디어인데 굿뉴스 방송인데 왜 또 방송국이냐, 지금 한 7개 10개의 카테고리로 그 주제를 다뤄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국내 여행, 해외 여행 전문가를 청빙해 놨고 또 시사 전문가 그분이 사회를 봐주기로 하셨는데 만약에 시사 경제 칼럼니스트 그분이 그것까지도 다룬다면, 한 5분 영상으로 다룬다면 본인의 것이 되고 우리에게 그 영상 저작권 콘텐츠를 써도 된다고 하시면은 그것도 또 한 분야이 되고, 제가 또 여기 지역에 한 30년 된 일간 신문이 있어요. 울산에. 거기에 제가 편집국장을 했고 또 전화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럼 자기들 거 저작물을 써도 된대요. 대신 이제 그 신문협회인 거 어디 그쪽에 공지로 한번 전화는 넣으라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법에 저촉되는 건 없고 편집국장 그분이 서라고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간 뉴스 브리핑이라고 할 것 같으면 카테고리 이것만 해도 벌써 세 개 아닙니까? 여행, 시사, 경제 진단, 그 다음에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은 뭐냐? 울산에 뉴스 브리핑을 굳이 말라고 이제 전국의 사람들에게 뭐 영어로 만약에 번역할 건데 해외 사람들에게 전하냐? 울산의 뉴스가 이슈거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울산의 뉴스를 다룰 때 중앙에 먹히는 뉴스 그 꼭지를 찾아야 돼요. 주제를. 그러면서 또 중앙의 사람들이 유입되려면 중앙의 뉴스를 또 한두 개 또 다루면 됩니다. 왜?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는 어떤 영역을 제한해서 못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거 꼭지를 한 두 개 꼭지하고 지역의 뉴스 헤드라인을 한 세 개 하면 멋진 뉴스 브리핑을 내겠죠. 그래서 제가 지역 신문에도 유튜브 채널을 할 때 이런 걸 하면 안 좋겠냐, 제가 제안도 하니까 받아들이기도 하고, 자기들이 또 어느 신문사에서는 자기들이 그거를 할 계획을 하고 있으니 너는 그 우리 신문을 쓰지 마라 그러더라고. 저는 1개인밖에 안 되니까 그 말씀 들을 수밖에 없는데 어느 신문에서는 쓰지 말라는데 어느 신문에서는 또 쓰라고 허락을 하셨거든요. 편집국장 그분이 두 군데 다 유튜브 채널은 오픈해 놔가지고 이거는 아직은 하신다 해도 안 하고 계시는 줄 제가 아는데, 이것만 해도 벌써 3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기왕 바이블 탐험을 하고 있으니 4개죠. 이러면은 보통 유튜브 채널은 1인 미디어고 한 사람이 하나의 어떤 주제를 갖고 가라고 그렇게 하는데,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방송국 개념으로 카테고리를 한 7개 10개 이렇게 두면 결국은 계속 하루에 보통 한두 개 이상 컨텐츠 만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보통 하루에 하나 정도 뭐 펜앤 마이크나 어떤 조직 시스템 갖춘 데가 아니면 하루에 하나 이상 영상 컨텐츠물을 제작하기가 쉽지 않은데 유튜브 이 채널의.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으로 가면 이제 방송국 개념으로 가면 벌써 PD나 촬영기사나 편집하시는 분을 벌써 한 사람을 벌써 구해야 될 그런 마음을 두고 있어요.
또 일이 그렇게 또 진행돼야 방송국이라는 이름을 써도 또 무방할 것이고, 그래서 하루 영상 콘텐츠물을 한 3개에서 5개를 뭐 5분짜리든 10분짜리든 30분짜리든 계속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딩을 하면 분명히 방문객은 저는 늘어나리라 보고 어느 순간에 히트 칠 수 있다, 그런 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 한 3달 4달째 되고 있는데 조금 지치기 위해서요. 그래서 거의 한 하루에 하나 두 개 영상물을 올리다가 한 2-3일 또 올리지 못했는데, 오늘 주제는 뭐냐, 세계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꿈입니다. 비전.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텔레비전이라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TV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유튜브도 당신의 텔레비전이다, Yours TV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신의 텔레비전 그래서 유튜브예요. 그러는데 텔레비전이라는 것이 멀리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그 지역 현장 중계하면 서울에 있지 않아도 미국에 있지 않아도 현장 생중계하면 그 현장이 있는 것처럼 보듯이, 그 비전이라는 것은 내 인생이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이 비전이에요. 그걸 꿈꾼다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 꿈을 꿨어요. 그거 어릴 때 꿈을 꾸는데 달과 별이, 달도 별도 해도 자기한테 절하고 집단이 있는데 형제들 집단이 다 자기한테 절한다 하니까 막내인데 욕을 먹었는데 나중에 그 꿈대로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요셉은 이스라엘 그 나라도 없을 때인데 그 부족국가 정도, 시족 정도밖에 안 되는 그때에 그 당시에 강대국이라 할 수는 이집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 비전, 그 꿈을 이루는데 그걸 꿈쟁이 요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영문에도 요셉 박이다 그렇게도 해놨거든. 제 이름이 박정관인데 요셉 박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 필명으로 또 단카페는 다니엘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꿈꿀 수 있는 능력, 꿈꾸는 자유, 꿈꿀 수 있는 이 자유는 우리 인생 중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소중한 겁니다. 왜? 꿈을 꾸면은 내 인생의 책은 몇 권을 내봐야 되겠다, 내 인생에 이건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버킷리스트를 해서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성취할 어떤 5개든 10개든 이렇게 적어가 꼭 이루고 싶은 그런 것들, 버킷리스트, 꿈의 목록이죠. 근데 꿈꾸는 이런 어떤 자유를 가질 때에 꿈꿀 수 있다는 것은 창의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 인생에 영감을 주는데 생동력이, 생동감이 있어요. 생생하게 되는 거예요. 펄떡펄떡 뛰는 물고기처럼. 물고기, 갓 잡은 물고기를, 낚시로 갓 잡은 물고기를 어부들이 배 상판에 올리든 아니면은 반파제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건져 올리면 낚시바늘 빼자마자 펄떡펄떡 뜁니다. 왜? 거기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비전이 있다는 것은,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생명력 있게 펄떡펄떡 뛰게 하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게 하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꿈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꿈이 없었다면, 삶에 억눌렸다면,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빚진 것 때문에, 인간관계에 상처 입은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면 꿈을 꾸시면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당장 오늘부터. 왜? 꿈꾸는 데는 세금이 붙지 않아요. 당장 이루어주지 않아도 좋아요. 왜? 그 꿈이 어느 순간에 그 꿈이 나를 질질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우리 꿈이 우리 인생의 기관차처럼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관차에는 엔진이 달려있기 때문에 기관차가 가면 객차나 연결만 해놓으면 가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열정. 화산이 폭발해서 터질 때에 지금 한 천년 전이죠. 천년 전쯤에 백두산이 화산 폭발해서 한반도에 큰 지각 변동이 있었다 하는데, 지금 또 백두산이 몇 년 안에 또 터진다고 막
지금 예언을 하고 있죠. 과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그래서 뭐 뉴스에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 한두 달 전에 매스컴에도 크게 다뤄주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도 어마어마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 백두산이 터진다 그러면은 굉장히 위기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열정이라는 것이 화산이 터지듯이 마그마가 용서성 치고 용암이 솟아나듯이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사람들이 내를 보면 놀라버려요. 왜? 열정이 너무 많으니까. 가까이 하려니까 될 것 같으니까 그 열기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생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없으면 인생에서 열정과 냉정 사이라는 책도 있지만 때로는 냉정해야 되지만 열정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성취가 되지가 않아. 자 냄비에 밥을 할 때에 밥을 할 때에 뜨거운 열기가 전해져야 됩니다. 뜨거운 열기가 전해지면은 물에 담긴 살을 앉혀가지고 물하고 물에 살을 넣으면 부글부글 물이 끓죠. 물이 끓으면서 열 때문에 물이 끓으면 밥이 익습니다. 뚜껑을 들썩들썩들썩이고 나중에 김이 다 빠지고 물기가 없어지면 딱딱했던 살이 부드러운 밥알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뜨거운 열기가 가야 되듯이 인생에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좋습니다. 악한데 잘못된데 열정이 있으면 안 되겠죠. 사기치는 사기꾼은 사기꾼도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악한 사람도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술꾼도 얼마나 열정이 있어요. 술고래도, 알코올 중독자도, 마약 중독자, 섹스 중독자도. 그런데 그런 엉뚱한데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을 이롭게 하고 큰 일에 이바지하고 나 자신을 유익하는 그런 열정이 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깡이 있어요. 깡. 예. 마똥산이라는 과자가 있습니다. 해태 마똥산. 그 꿈동산은 꿈이 엄청 많이 펼쳐지는 동산이죠. 꿈동산. 그 다음 꽃동산. 꽃이 너무나 넓은 꽃밭이다. 그 꽃동산. 마똥산은 맛의 동산이다. 이 말이에요. 맛이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그 마똥산이 지금 수시면 어릴 때부터 제가 마똥산 먹었 어릴 때 마똥산은 비쌌죠. 그때 우리나라 경제가 가난했어요. 지금은 마똥산이 너무나 흔하고 선물한다 해도 누가 관객할 사람 없을 만큼 너무나 과자 종류도 많고 한데 이 마똥산이 수십 년의 맛을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마똥산에 기가 차게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입맛은 변질되고 다양한 과자 제품이 나와도 마똥산이 끝까지 이제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는 거예요. 새우깡도 마찬가지. 노래방에 새우깡은 뭐 거단하게 나오는데 새우깡도 깡이 있는 거예요. 깡. 새우의 깡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꿈이 있어야 되는 인생이다. 열정이 있어야 되는 인생이다. 그 다음에 깡이 있어야 되는 인생이다. 그 마똥산처럼 사람들을 만나게 해야 되고 깡다고 있어야 돼. 깡. 그 새우깡이 사람들에게 계속 수십 년째 어필되고 마똥산이 맛으로 사람들 입맛을 사로잡아서 과자가 팔리듯이 우리 인생에 끈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롱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깡다구가 있어야 돼. 깡이. 끈기가 있어야 돼요. 그 저는 이제 저도 지금 꿈이 그렇게 대단하게 큰 것도 아니고 꿈은 없잖아 있지만 근자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50 이제 가도 50을 넘다 보니까 다시 내 인생의 꿈을 잘 간직하고 이 꿈을 활성화시키고 꿈을 성취할 수 있어야 되겠다. 또 저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능자에게 이런 꿈을 이뤄달라고 비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열정, 제가 대단하게 열정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또 끈질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군유술산도 창간해서 7년 이금희 목사님, 발행인 이금희 목사님하고 1억 넘는 재정을 써가지고 사실 절반 넘게 광고가 안 올라가지고 인건비나 제작비나 우리 인건비도 안 빠지고 재정이 들어갔거든요. 그러고 이제 이 유튜브 채널을 하니까 어떤 굵직한 분들에게 제안을 하니까 그럼 네가 그러면 유튜브를 나의 것을 담당해라 해서 제가 한 달에 한 200만원 수입 정도 될 만큼 견적도 한두 군데 받고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커피숍도 찍으면서
10만원, 15만원, 20만원 이렇게 받기도 했는데, 아는 단골 식당에도 찍어주고, 교계 행사도 찍으면서, 한 10만원, 20만원 받겠더라고, 영상 촬영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부지런히 잘하면, 또 약속된 이분들이 그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벌리니까, 제가 지금 유튜브 한 지 서너 달밖에 안 되는데, 아직 100개는 못 만들었어요. 지은 것까지 치면 100개 되는데, 그러면서 자충우돌 하면서 배우는데, 아,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꿈이 있어야 된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 끈기가 있어야 된다. 제가 지금 굿뉴스 울산 편집장을 7년 하면서 다음 카페 네이버 블로그 엄맘닷컴 홈페이지에 있었던 엄맘닷컴 다음 카페 다음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이런 식으로 글 사진 동영상이 한 만 개나 돼요. 그 콘텐츠예요. 남껏 뺏긴 것보다 될 수 있으면 거의 다 제가 찍었고 제가 찍은 사진이고 이금희 목사님 찍은 사진 우리가 함께한 그런 영상들 그게 한 만 개 가까이 돼요. 그 끈기가 없으면 그 만 개의 영상을 올려놓을 필요가 없죠. 근데 글 사진 동영상은 노트북에 PC에 입력해 둔 것들이 지금 스마트폰에서 전부 다 스마트폰에서 열리는 거예요. 앱에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지금 계속 스마트폰이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몇 년 지나면 이제 인공지능 정도 지금도 인공지능 같은 기능도 나름대로 하고 이제는 막 몇 년만 지나면은 더 이제 기능이 뛰어난 스마트폰이 나올 텐데 지금도 엄청 업그레이드 되더라고. 제가 얼마 전에 S10으로 바꿨는데 며칠 전에 기능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이 말 그대로 참신하고 똑똑하고 기능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1인 미디어, 1인 채널 유튜브를 유어스 텔레비전입니다. 유튜브가 당신의 TV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채널이다 이 말이에요. 그 크리에이터라고 창조한다 창작자다 이렇게 주잖아요. 콘텐츠를 만들어요. 영상 콘텐츠를. 그러니까 글, 사진, 동영상 이게 콘텐츠인데 이걸 잘 생산하면 사람들에게 나를 도와달라 확실한 비용을 드리겠다 또 나의 책을 내라 나의 영상을 찍어라 내가 글 쓰려고 하는데 글을 못 쓰겠다 당신이 대신 이걸 좀 내가 이제 적은 글을 마무리 해달라 이러면은 그 창작자가 돼가지고 크리에이터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자기는 나름대로 넉넉한 보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 되다 보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열정이다 또 깡이다 특히나 우리 인생의 기관차 같은 우리 인생이 기관차와 객차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인생을 앞서 나가게 하는 기관차 같은 것이 비전이다 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비전 우리 인생의 꿈이 비전이 기관차같이 끌고 가고 또 뒤에 따라가야 될 것이 열정, 깡 이렇게 따라가면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남을 이롭게 하는 인생이 되고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 정직하구나 아 저 사람 성실하구나 아 저 사람 진실하구나 아 저 사람은 파트너십이 있구나 아 저 사람하고 협력하면 뭐가 잘 되겠구나 형통하게 되겠구나 대박 나겠구나 이런 칭찬을 듣지 않을까 싶어서 근자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며칠 동안 영상을 만들지 못했는데 이 부분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부분들 비전, 꿈을 가지자 열정을 가지자 또 깡다구가 있어야 된다 끈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샬롬.